이번에는 수건을 이용을 할 거예요.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 쪽을 좀더 쪼우는, 네, 상복부 쪽, 여기 복부 위쪽을 쪼우는 운동을 할 건데요. 일단 수건을 찾아볼까요? 집에 수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. 네, 제가 준비한 수건은 여권입니다. 노란 색깔 이쁜 수건인데요. 네, 다들 이쁜 걸로, 이쁜 옷 입고 이쁜 수건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? 저만 그래요? 네, 편하게 누워주시면 돼요. 네, 누워주시고 하체는 고정시켜 주셔야 되거든요. 네, 고정시켜 주시고 상체만 움직일 거예요.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놓으시고, 이때 저희가 수건을 이용하는 이유를 아셔야겠죠. 수건을 이용하는 건 여기 승모근 쪽에 무리가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올라오실 필요 없고요. 편안하게 마시고,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 걸로 할 건데요. 네, 이제 저를 따라해 주세요. 일단 누워주시고요. 네, 편안하게 누워주세요. 네, 이러고 심호흡 좀 해주세요. 이제 앞으로 힘들 거니까, 우린. 네,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저를 보면서 그냥 TV를 보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, 그냥 다리를 쫙 올려주세요.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,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포인 해주시고, 옆에 이렇게 상체를 고정시켜 주시고, 네, 그냥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. 네, 이게 한 번이거든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네, 자세가 좀 되신다. 그리고 허리를 꼭 붙여 주셔야 돼요.